안녕하십니까, 트루키입니다. 자, 지금은 월차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삼성 SDI 들어갔다 온 썰 얘기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잡았습니다. 재수없게. 아, 저는 오늘 솔직히 월차 못 잡을 줄 알았습니다.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전부 다 월차 있다가지고 이건 와, 오늘은 그러다가 월차 못 잡겠다 싶었는데 영상 찍고 있다가 하나 끊었네요. 와, 재수. 하, 물건은 자동차 부품 같아요. 부품인데 팔레트로 돼가지고 무게는 엄청나게 갑니다. 2톤 조금 넘는 짐을 두 대 나눠서 가는데 원래는 빨리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같이 실은 차가 동시에 들어와야지 실을 수 있다더라고요. 하나 실어주고 보내고 또 하나 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4시쯤에 마차 들어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저 언양에서 통사 휴게소에 잠깐 앉아있다가 그리고 지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물건은 2톤을 반만 나누면 1톤이겠죠. 완전 가벼운 꿀팁입니다, 꿀팁. 요거 싣고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디 가는 길이었냐면 차량 이제 1년이 돼가지고 보통 이런 화물차들은 1년 주기로 이제 경유 1차, 2차 필터, 미션 오일, 대우 오일, 그리고 엔진 오일도 같이 갈고 이렇게 그다음에 에어드라이기까지 싹 다 교환하는 시기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교환하려고 가는 길에 월차도 없겠다, 그냥 차량이나 차량 오리나 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길에 잡았습니다. 대신 오일은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갈로 가야겠습니다. 짐 싣고 이동하면 아마 거기가 마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못하고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기릿!
물건 싣고 양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크라이슬러 뭐 그 자동차 내장재 무슨 부품인데 거의 뭐 거의 한 팔레트에 뭐 30kg, 20kg 막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홉 개 실었으니까 많이 나가봐야 5, 600kg네요. 이게 왜 이렇지? 계속 가벼운 짐만 걸리네요. 차. 금액도 그리 나쁘지 않아. 여주까지 나쁜 금액이 아닌 상태인데. 그러다가 전해가지고, 와, 짐이 막, 이러고 저러고, 좀, 짐이 좀, 이게, 네오반듯하게 아니고,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렇네요. 그래서,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거, 일일이 이거 다 확인을 못하다고, 너무 많이 돼 있고, 싣다가 엎어프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막 얘기하니까. 아, 사장님, 그, 식사값이랑 챙겨드릴게요. 만 원 더 챙겨드릴게요. 하이, 야, 알았습니다, 형. 맞긴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짐은 완전 가볍습니다. 완전 가볍고. 진짜 뭐, 진짜 많아봐야 400kg, 500kg.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뭐 거의 공차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이거 싣고 집에 갔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여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주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일요일로 수바이동 뿅. 자, 안녕하십니까, 트루키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날 실었던 짐을 내일 아침에 9시에 하차해주기 위해서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지금 여주로 출발했습니다. 여주로 출발했는데 오늘 잠은 어디야, 충주휴게소에서 잠을 잘 예정입니다. 충주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한 7시 반이나 8시쯤에 일어나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와,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비도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또 운전하는데 조금 성가시는 게 있지 않습니다. 노면이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오면서도 사고 난 차량들이 한 두세 대 정도 있었는데 이럴 때 정말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한데 안전하게 충주휴게소 1차 베이스캠프 충주휴게소로. 자, Let's get it! 자, 오늘 베이스캠프 충주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잘 잡아가지고 자야 되는데
무조건 조용한데 차들이 새벽부터 막 시동 켜고 막 해버리면 잠자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하고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좀 멀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잠을 자고 지금 11, 딱 11시네요 내일 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최종 목적지 여주로 출발 계획입니다. 자, 8시에 나겠네요. 푹 자고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월요일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트래킹입니다. 어제 충주교수에서 잘 자고 아침에 샤워하고 깔끔한 마음으로 여주 목적지 여주까지 지금 출발했습니다. 자, 날씨가 지금 안개도 많이 끼고 비는 안 오는데 좀 많이 흐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올라오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자, 바닥이 너무 지금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3.5km 가면 이제 목적지가 나옵니다. 9시 도착인데 아마 8시 한 10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가면 그 실을 때 말씀드렸는지 두 대가씩 나눠서 실었는데 기사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9시까지 하차하고 여기서 또 월요일을 시작을 해야겠네요. 지금 아직 월요일 시작이 아닙니다. 월요일 저번주에 마무리입니다. 저번주 마무리. 자, 하차지까지 Let's get it. Keep it shining like the stars you see above. I want it to be